세빈이 F의 11입니다. 뭐 배웠나요? 사람들을 찾는 거를 사람들을 찾으려면 인상착의를 알아야 되겠죠? 맞아요. 예, 그래서 Finding people. Finding people. Finding people. 예, 얘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1번. 이 뭔데요? 사람들을 찾는 중에. 사람들 찾는 중이에요? 아니. 사람들 찾기는 6가지 질문 중에 어떤? 어떤 게 무엇 무엇? 네, 책 제목이 무엇이니? 사람들을 찾기.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이 뭔데? 사람을 찾는 것. 사람들을 찾는 중인이란 뜻일 때는 하다시가 무슨 시로 바뀐 거예요? 어떤 새? 사람들을 찾는 것은 하다시가 뭐로 바뀐 거예요? 이름 씨. 뭐가 이름 씨예요? 네? 뭐가 이름 씨예요? 무엇? 누구? 그렇죠. 책 제목은 무엇입니까? 사람들 찾는 건 그래서 얘는 찾는 중인이 아니에요. 앱. 오케이. 책 제목은 사람들 찾는 것 찾기. 오케이. Tom is looking for a girl. Tom is looking for a girl. 오케이. 요 대답 듣고 싶어. What What? is Tom doing? 그렇지. What is Tom doing? 무슨 뜻이에요? 톰은 무엇을 하는 중이니? 그래서 Tom은 무엇을 하는 중이니? 여자아이를 찾고 있는 중이에요.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is Tom doing? 했더니 대답이 Tom is looking for a girl. 오케이. 그러면 요거는 여섯 가지 중인데 Tom is 안나? Tommy? He? Is he? 소녀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냐에 대한 대답인지부터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소녀는 누구? 그래서 누구? Who? who? Who is Tom looking for? 그렇지. Who is Tom Looking for. looking for는 무슨 뜻이에요? 톰은 누구를 찾는 중이니? 그렇죠.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 is Tom looking for? Who is Tom looking for? 했더니 대답이 Tom is looking for a girl. Tom is looking for a girl. He is looking for a girl. Tom is looking for a girl. 계속. What is she wearing? What is she wearing? What is she wearing? Okay. 여기에 she는 누가 찾고 있는 여자예요? Tom. Tom이 찾고 있는 여자아이가 무엇을 입고 있는 중인지 물어봤어요. 그래서 옷차림을 알면 찾기가 finding people 쉬워지죠. 하는 것이 쉽겠죠. 네. 오케이. 그래서 이제부터 뭘 입고 있는 중인지 대답하겠네요. She is wearing a pink dress. She is wearing a pink dress. pink dress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무엇?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is she wearing? What is she wearing? 뜻은 그녀는 무엇을 입고 있는 중이니? 그렇죠. 무엇을 입고 있는 중인지 묻고 있는 거죠. Wearing은 1번이에요, 2번이에요? 1번. 이 뭔데요? 입고 있는 중에. 입고 있는 중이면 하다시가 무슨 시로 바뀌었으니까. 어떤 시? 오케이. 어떤 앞에 비동사 붙이면 누가 다 만드는 방법이 몇 가지 있다 했죠? 세 가지. 세 가지 중에서 뭐예요? 비동사. 비동사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She is wearing glasses. She's wearing glasses. 오케이. 그래서 다음 사람? 아, 아니네. Can you find her? Can you find her? Okay. 자, she는 she일 수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her가 되기도 하고 her가 되기도 하죠. her가 되기도 하고 her가 되기도 her가 되기도 하고 있고 her가 될 수도 있죠. I가 상황에 따라서 뭐가 될 때도 있고 네. my가 될 때도 있고 me가 될 때도 있죠. 그쵸? 네. 그럼 I는 무슨 뜻인데? 나는 나는, 내가 my는 나의 나의 미는 나 뭐지 미? 나의 의야? 나를 그럼 쉬는
그녀를 그녀를 이 아이가? 그녀 아니에요? 그냥 그녀하고 끝이에요? 그럼 헐는 뭔데? 그녀를 그럼 쉬는 뭔 그녀야, 그녀는. 그녀는 그녀가지. 그렇죠? 아~ 희도 상황에 따라서 희가 될 때도 있고, 히스가 될 때도 있고, 힘이 될 때도 있죠. 힘은 뭐예요? 그는. 그가. 히스는. 그의. 힘은. 그를. 자, 여기 있는 애들은 전부 다 뭐 만들 때 쓰는 거예요? I, she, he 이런 거. 하다시. 아, 하다시 만들 때 쓰는 거예요? I? 누가 만들 때 쓰는 거겠죠? 누가 다. 누가 내가, 누가 그녀가, 누가 그가. 얘들은 누가 다 만들 때 쓰기 때문에 문장의 주인이라고 합니다. 하다시의 주인을 주어라고 해요. 하다시의 주인이요? 하다시의 주인이잖아. 이 행동을 누가 하는지 여기 있는 거 아니야? 아, 주어. 읽어볼까요? I like her. 오케이, 좋아한다고 하고 있죠? 네. 좋아하는 행동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내가. 그럼 이건 그, 좋아하는 행동을 그녀를. 그녀는이야, 그녀의야, 그녀를이야. 그녀를. 오케이. 얘를 보고는 목적어라고 합니다. 네. 얘를 보고는 소유격이라고 해요. 네? 소유격이요? 네, 얘를 보고는 주요 소유격. 주요 나의 책. 목적격. 나의 책. My book. 그녀의 책. She book. 아, 그래요? 나는 her book인 줄 알았네. Her book. 그의 책. His book. 네, 소유격 뒤에는 소유되어 있는 어떤 물건이 오겠네요. 네. 됐습니까? 네. 그래서 can you find she가 아닌 이유를 얘기해줬어요. 네. 됐습니까? 그녀는이 아니고 그녀를이 필요하죠. 그냥 발견할 수 있는 그녀는. 여기에 누가 다는 여기 있죠. 네.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주어. find의 행동을 누가 하는지 하다시 앞에 있네요. 네. 얘는 무슨 어? 목적격. 목적격, 목적어라 하죠. 목적어. 오케이, 그래서 The old woman is looking for her son. 네. The old woman is looking for her son. 누가 The old woman이 다 찾는 중이니까 한번 길어봤자 She. She랑 같이 쓰는 비동사 Is. 그래서 여기 is가 있겠죠. Yep. 네. 여기는 her는 무슨 뜻이야? 그녀의.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소유격. 뒤에는 뭐가 온다? 목적. 네? 다른 말로 하면 어떤 것이 오죠? 이름씨. 이름씨가 오죠. son의 뜻이 뭐예요? 아들. 아들이니까 무슨 씨예요? 이름씨. 그러니까 네, her는 뭐 대신 왔냐? her는 뭐 대신 왔냐? 지금 이 문장에서 her는 old woman? The old woman? 헐은 뭐 대신 왔다? The old woman's. 오케이, 이건 왜 한 거예요? 뒤에 is. 아, is예요? is 아니에요? 어, the old woman is her son. 어, 할머니는 그녀의 아들이다, 이겁니까? 응. 오케이, 여기 점 찍고 s는 그 할머니 의 라는 뜻으로써 뭐의 표현이다, 점 찍고 s는 소유격. 소유의 표현이다. 소유. 오늘의 신문. 에? 오늘의 신문. Today's 신문. Newspaper. 오늘의 신문. Today's newspaper. 점 찍고 S는 is의 줄임말일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닐 수도 있다. 뭐일 수도 있다. 뭐뭐의란 뜻일 수도 있다. 됐나요? 네.
What is he wearing? What is he wearing? He는 뭐 대신 왔나요? Her son. 그렇지, 똑똑합니다. 맞죠. 어딘가 틀렸죠? The old woman is 좀 찍고 있으라고 했어요. Apostrophe S를 해야 되겠죠. The, 네? What is the old woman's son wearing? 이었습니다, 원래는. 그 할머니의 아들은 무엇을 입고 있는 중인가요? 겠죠, 원래 질문. 네. 그렇죠? 그 할머니의 아들은 무엇을 입고 있는 중인가요? What is the old woman's son wearing? 그렇죠. What is the old woman's son wearing? 그렇지. 그거를 아이고 안만 길어봐서 되게 고맙네. 네. 그렇죠. 원래는 뭐였는데? 예, 뭐가요? 아, 원래 문장은 뭐였는데? What is he wearing? 아니지. What is the old woman's son wearing? 이었지, 그렇지? 네. 원래는 뭐였는데? What is the old woman's son wearing? What is the old woman's son wearing? 원래는 뭐였다고? What is the old woman's son wearing? 이었는데 어떻게 안만 길어봤자 하니까 어떻게 간단해졌다? What is he wearing? 네, 안만 길어봤자 되게 고맙죠. 네. What is the old woman's son wearing? 할 뻔했어, 그치? 맞죠, 맞죠. 네, 그래서 He is wearing a shirt and jean. 네, 진이라고? Pants. 네, 셔츠 셀 수? 있죠. 바지 셀 수? 없죠. 아, 바지 셀 수가 없어? 있죠. 있어요? 바지 못 쇠? 바지 한 번 입고라고. 바지 한 개. 아. 네, 셔츠 몇 개? 한 개. 단수야, 복수야? 단수. 바지는 가랭이가 두 개라서 단수야, 복수야? 복수. 어 쓸 수 있어, 없어? 네? 여기다가 어 붙일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여긴 당연히 어를 붙여야 되겠지. 어, 안 붙였어요? 아니, 그러니까 붙여야 된다고. 붙였는데. 아 깜짝. 됐습니까? 얘는 뭐 대신 왔죠? The old woman's son. The old woman's son is wearing a shirt and pants. Shirt and pants.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is he wearing? What is wearing? Okay. 무엇을 입고 있는지를 알면 사람 찾기가 쉽죠. 그렇죠. He is wearing a cap. Okay. A cap이야, caps야. Cap. A cap이야, 아, 그냥 cap이야? 네. A cap이 아니고? A cap이요, 그러니까. 네, 네. 정신 차려. 그래서 할머니 아들 찾으려면 어떤 사람을 찾으면 되는 거야? 모자를 쓰고 있는 사람인데 야구 모자를 쓰고 있는 그 그게 다야? The old woman 셔츠를 입고 있으면 되겠지. 셔츠? 에? 셔츠를 갑자기 아. 응? 아, 맞네. 재킷을 입고 있는 사람 찾아야 되나? 아니요, 셔츠를 입고 있어야 되죠. 그럼 밑에 하의는 뭐 입고 있어야 돼? 바지 있어야죠. 청바지? 아니요, 그냥 맞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Can you find him? Can you find him? Can you find him? 오케이, he는 상황에 따라서 he일 수도 있고 his his일 수도 있고 him 일 수도 있는데 지금 him. 필요한 건 뭐? him 오케이, 왜? 목적어. 목적어가 필요하니까. 맞습니까? 네. 네. 누가다 만들 때 쓰는 게 필요한 거 아니고요. 주어. 맞습니까? 소유격, 목적, 목적어. 그 다음, 세력점. The boy is. 아, 이게 보이구나. 신기하다. 어머머머머머머머머머. The she is wearing. 아, the she구나, 이게. 신기하다, 진짜. 계속 신기하다. 재빈이 소녀가 뭔지 몰라요, 영어로? Girl 있죠? The girl is wearing... The girl is looking for her mom. The girl is looking for her mom. 잠깐, 오케이. 얘는 뭐 대신 왔어요, 여기 her는? Girl is looking for... The girl mom. 아, 그래요? The girl. Z. The girl's mom. 네. 됐습니까? 네. 한번 길어봤자 She. 인데 여기 필요한 건 그녀 눈이 필요해. 그녀 의가 필요해.
그냥 의. 그래서 the girls. The girls. The girls를 안만 길어봤자 하면 뭐가 된다? Her. Okay. 왜 the girls는 she가 아니고 her가 되냐면 the girls의 뜻이 뭐기 때문에? 그 소녀의.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건 그녀 의. 의가 필요하지. 목적어. 소유격이겠지? 네? 의가 소유격인데? 나 의가 소유격 아니었어요? 목적 아니었어요? 나는 네가 목적인 줄 알았어. 나를. So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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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rry. 소유격. 누구누구 의는 소유한다는 뜻이잖아. 소유. My book 하면 내가 그 책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나의 책이지. 소유. 어? 누구누구의 저거 누구의 땅이니? 라고 물어보면 소유자를 묻고 있는 거 아니야? 맞죠? 저거 누구의 책이니? 라고 물어보면 재빈이의 책이다 이랬지. 재빈이는 책이다 라고 그랬어. 재빈이를 책이다 그랬어. 어머머머 내가 책이라. 셋 중에 뭐라 그러냐고. 재빈이의 책이에요. 그러니까 소유의 표현을 해야 되겠죠. 소유격 소유격. What is she wearing? What is she wearing? She는 뭐 대신 왔죠? The girl's mom. The girl's 원래대로 하면 뭐 어떻게 써야 되겠어? What is the girl's mom wearing? Okay. 원래는 어떻게 했어야 됐다고? What is the girl's mom wearing? What is the girl's mom wearing? 아이고 길다 그치? 예. 근데 아이고 고마운 누구 덕분에? 안만 길어봤자 덕분에 어떻게 할 수 있다? What is she wearing? What is she wearing? 또 이제 그 소녀의 엄마가 무엇을 옷차림을 얘기하기 시작했네요. She is wearing a blouse and a skirt. 네, 블라우스 몇 개? 한 개. 치마 몇 개? 한 개. 그래서 다 어가 있어야 되네 이번엔. 나. 네. She는 뭐네 휴가죠? She is the girl's mom. The girl's mom is wearing a blouse and a skirt. 네. 그다음에도. She is wearing white shoes. Wearing white shoes. She is wearing white shoes. Hey, shoes는 몇 개? 한 두 개. 그래서 항상 복수형이고 그러니까 여기 어를 쓰면 안 되겠네요. 네. Hey, 그다음에 그래서. Can you find her? Can you find her? Can you find her? 그러면 뭐 대신 왔어요? Did the girl's mom. 네? 왜요? 맞잖아요. 그치 맞죠? 네. Can you find the girl's mom? 그 소녀의 엄마를 찾을 수 있겠니? 그럼 얘는 그녀의야? 그녀를이야? 그녀를. 그렇지. 그러면 이걸 보고 뭐라 그런다 했어? 목적어. 어, 목적어. 목적어는 나의 친구. 계속. The police officer is looking for a man. The police officer is looking for a man. Hey. 그러면 이건 어메는 안만 길어봤자 he. Okay. 근데 he면 여기 있어야 되지 않나? 맞죠? he 말고 he가 모습을 다시 한번 바꿔야 될 것 같은데? he's 아니 제 him이죠. 그렇죠. him is name. 이 자리에 he는 무슨 어로 와야 된다? 목자가. 그 말은 그 눈이 와야 돼. 그 의가 와야 돼. 그 룰이 와야 돼. 그 룰이 와야죠. 그래서 힘이 와야 되겠죠. 맞죠? 똑똑하네. What is he wearing? What is he wearing? 됐습니까? 네. 힘은 뭐 대신 왔어요? The police officer? 경찰관 대신 왔어요? 아니요. The man. What is the man wearing? 경찰관이 찾고 있는 그 남자 대신 왔죠. The man who the police officer is looking for 대신 왔죠. 네. 원래는 경찰관이 찾고 있는 그 남자라는 표현을 이렇게 해야 돼요. That? I like that. 왜 안 나? 너 재밌으면 시험 줘야 돼. 오케이, 경찰관이 찾고 있는 그 남자라는 표현은 뭐다? That the police officer is looking for. 여기서부터 해야 되는데? The man,
The man that the police officer is looking for. 그 뜻이 경찰관이 찾고 있는 중인 그 남자. 그 남자. 그 뜻이에요. The man that the police officer. 그러면 원래 문장대로 하면 What is the man that the police officer is looking for wearing? 이라고 해야 될 뻔했어. 해야 될 뻔했지 정말. 왜 그래야만 됐어? 얘는 못 해쉬었기 때문에 그 에? Sorry. 그 경찰관이 찾고 있는 남자는 무엇을 입고 있는 중이니? 라고 물어야 되기 때문에 원래는 What is the man that the police officer is looking for wearing? 할 뻔했어요. 아, 도둑은 나 이것도 할 수 있겠어요? 혹시? 원래대로? 저기 위에 있는 저 문제 원래대로 할 수 있겠어? 너무 어렵겠지? 여기 할 수 있어요. 해봐! What is the man 네 that the police officer is looking for wearing. 와우! 우와! 중2들이 배우는 문장 방금 했어. What is the man that the police officer is looking for wearing? 할 뻔했어, 아마 그냥. He is wearing a shirt and jeans. 그렇죠. 셔츠는 하나죠? 네. 오케이. 바지는, 청바지는 가랭이가 두 개죠? 네. 여기 어쓰면 안 되겠죠? 맞죠. 여기 어를 꼭 써야 되겠죠? 네. 네, 희는 못 해주었다고요. The man that the police officer is looking for. 와우! 저 배웠어요. The man that the police officer is looking for is wearing a shirt and jeans. 할 뻔했어요. 맞아요. 오케이. He is wearing sunglasses. He's wearing sunglasses. 하나예요, 둘이에요, 아리. 그래서 여기 어쓰면 안 되고 이상하죠. Can you find him? Can you find him? Can you find him? 오케이, 알겠습니다. 시험할게. 예, 시험이 좀 길죠 오늘은. 아, 저는 시험이 길면 기대를 해요.